지난 주말 이틀 동안 뉴욕시에서는 케이크쇼가 열렸습니다. 5회째를 맞는 이번 케이크쇼의 테마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었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작품들이 형형 색색으로 케이크로 표현된 뉴욕 케이크쇼 현장, 박소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작품들이 뉴욕 케이크쇼에 선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케이크쇼의 주제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었습니다. 케이크쇼에는 전문가부터 아마추어까지 수많은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고 재밌게 본 뮤지컬을 케이크로 표현했습니다. 라이온킹, 오페라의 유령, 미녀와 야수, 위키드 등 브로드웨이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뮤지컬들이 케이크로 표현된 행사장은 달콤한 냄새와 함께 실제 브로드웨이를 방불케 했습니다. 설탕으로 만든 슈가크래프트 케이크부터 꽃장식까지 관람객들은 뮤지컬보다 더 화려한 케이크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Honestly, the cakes this year were even better than last year. And honestly, every year they're getting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Their skills are improving. So that's what's so nice to see. And that's why I keep doing it. 이번 케이크쇼에서 최고의 케이크상을 받은 애슐리 홀츠는 뮤지컬 킹키 부츠를 케이크로 표현했습니다. 킹키 부츠를 나타내는 빨간색 롱 부츠를 3피트 길이로 제작해 메인으로 세운 이 케이크는 제작에만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킹키 부츠 케이크를 본 수많은 사람들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The boot took me 3 days straight of sculpting. These light bulbs are gelatin. There's hand-cut sequins on the cake that are also made from gelatin. It's very, very laborious, time-consuming process. 이날 행사에 참여한 케이크 제작자들은 모두 뉴욕의 명물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어 행복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고 케이크상의 영예를 안은 홀츠는 상금 $1,000를 받았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